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인가? 목요일이네요. 근데 왜 목요일? 네. 아, 왜냐면 우리 딸이 지금 아파서 학교를 못 갔대요. 어제도 못 갔는데, 그래서 학교에 전화했는데. 근데 왜 오늘만 가면 학교를 안 가도 된다 그러지? 계속?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나 본데. Anyway. 자, 해가 뜨고 있어요. 오늘 제 차고에 가서 차를 타고 월마트 가려고요. 세수하러 가려고요. 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죠. 예. 여기는, 아, 전에는 원래 여기 우리 이삿짐 회사가 있었어요. 에이전트가 있었는데, 에이전트가 그 사장님 이름이 데이브인데, 데이브 형이 형님이죠. 완전 형님이신데 이삿짐 회사를 정리하시는 바람에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로 딸 건물도 다 팔고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세수하고 그러는 거, 샤워 시설도 다 있었거든요, 그 창고에. 그리고 우리 이삿짐 내리고 씻고 하는 것도 거의 여기서 다 했었는데, 우리 데이브 형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조금 불편해졌어요, 여기 샌디에고 일이. 그래도 여기가 트럭을 세우기에는 가장 제가 이렇게 편의 시설들이 가까이 다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차고도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자, 월마트로 갑니다. 저기 루프라인 저기가 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창고가 여기 회사 이삿짐 회사 에이전트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브 형님이 은퇴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삿짐 회사가 이쪽에는 없습니다. 월마트. 그래도 이런 게 다 주변에 있어서 괜찮아요. 트럭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월마트는 24시간은 아니에요. 밤 10시에 문 닫고 6시에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6시 8분입니다. 들어가서 세수하고 나올게요. 네, 세수하고 나왔어요. 아, 얼굴이 깔끔해졌어요. 머리도 완전히 하늘로 뻗쳐 있었는데 살짝 잘 다듬었습니다. 길 위의 인생입니다. 트럭에서 생활하는 게 이렇죠. 네, 제대로 있을 때도 없고요. 물론 트럭스탑에 있으면 샤워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데, 그래도 뭐 월마트도 있고요, 다 있어서 괜찮아요. 네. 네, 아침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파네라 브레드.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그 빵 맛있더라고요. 그 전에 저번에 그때 먹었던 빵 이름이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들어가 보면 알겠죠. 자, 엄청 커요. 네, 요거예요, 요거. Hi, can I get this? Yeah. What do you call this? Souffle? Souffle. Ah, souffle. Yeah, sou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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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e French, right? Mm. Can I get one? Sure. And one coffee, please. Okay. With the artichoke one. So we have this Four cheese. Oh, okay. And then this is the Yes, I get. Okay. Artichoke? What is that? It's like a vegetable. A veggie? Yeah. Okay. It's really good. Artichoke, okay. I get that one. It's healthy. Okay, thank you. I need a healthy. Healthy-ish. Yep. Oh. Minus the cheese. With the coffee, please.
medium or large? Medium, please. Okay, and did you want it for here or to go? Here. Okay, let me just grab it for you real quick, okay? Thank you. Yeah, 네, 손님이 아주 손님이 이런 분이 아주 친절해요. Yeah. Souffle Archo. It's gonna be 10:15. Tap or insert? We can do tap, but hold on one second. I can insert. Yeah. Okay. Gonna ask for an option. Yep. Because you're nice. Thank you, sir. Appreciate that. Yeah. That's why I'm here. I work for tips. So thank you. Totally kidding. You're all set. Thank you. Alright. That's my role. 자, 이제 커피를 받아가지고 먹자고요. 이 커피 받는데 여기 있어요. 저는 콜롬비안. 콜롬비안이에요. 어? 이렇게 부스 자리가 좋은데 그래도 창가가 좋겠죠? 창가 쪽으로 가겠습니다. 차도 보이고 제 끝자리에 앉아서 자, 이제 안 잊어먹을게요. 수프레. 아,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 안에 들어온 야채가 뭐라 그랬죠? 아, 라초? 아, 참. 뭐 안, 아무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야채예요. 야채. 야, 커피. 아,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은 요 커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 잘 먹을게요. 먹고 지금 이제 유홀에 가려고요. 여기서 시간 조금 시간 끌다가 유홀에 가서 아예 트럭을 픽업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요 유홀이에요. 어? 기름 뚜껑이 왜 열려 있어요? 이게 왜 열려 있을까요? 네. 기름을 훔쳐갔나? 네. 지금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계속. 네, 사진도 찍어놔야 돼요 다. 네, 이제 여기 트럭을 유월 트럭을 뗐어요. 가져갈 서플라이를 좀 빼서 옮겨놔야죠. 그 제임스가 8시 반에 나온다네요. 지금 몇 시죠? 7시 50분이네요. 7시 50분이네요. 자, 일단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힘들어요. 지금 이제 조금 싫었고요. 이렇게. 저쪽에서 2층에서 이 계단으로 해서 트럭에다가 지금 유골 트럭에다 싣고 있는 중이에요. 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집 안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가지고 집 안 자체가 너무 더워. 손님이 전기세 아끼고 싶은가 봐요. 2시 6분 9월 1일. 네, 무게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4,000파운드네요. 4,000파운드.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돼서 다행이에요. 원래는 5,900파운드 에스티메이트 된 건데 4,000파운드예요. 옮겨 싣고 있습니다. 얼른 일 끝내고 운동을 하러 갈까 생각했는데 그냥 저녁에 일몰이나 보러 가야 되겠어요. 자, 빨리 일 끝내자고요.
네, 다 실었어요. 옮겨 실었습니다. 자, 이제 유홀 반납하러 가자고요. 유홀 좀 반납하고 샤워하러 갔다가 밥 좀 먹고. 네, 샤워하러 왔어요. 샤워하러 왔습니다. 엄청 더워요. 네, 샤워하고 나왔어요. 길이 복잡복잡한데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차를 세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네, 여기 먹자골목에서 빠져나가는 중이에요. 여기가 먹자골목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라메사의 먹자골목. 여기 기차가 지나가가지고. 자, 잘 먹었어요. 타코 먹었는데 특별히 동영상은 안 찍었고요. 그래도 사진 찍었어요. 네, 이렇게 잘 먹었고. 자, 이제 여기 샌디에고에 선셋 클리프라는 데가 있어요. 자, 선셋 클리프 절벽이더라고요. 거기가 가면은 그 구멍도 뻥 뚫려 있어요. 바다 밑으로. 거기 한번 가보자고요. 네,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저 해를 잡으러 갑니다. 잡을 순 없겠지만 가서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저 태양을 보러 가자고요. 네, 이제 끝에까지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도 기분 좋네요. 오래간만에 바다 보러 오니까. 저쪽 끝에서 길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면 그게 다 클리프, 선셋 클리프 포인트예요. 가면은 구멍 뚫린 데 있어요. 이쪽에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가보자고요. 이야, 해가 거의 바다에 닿으려고 해요. 빨리 가야 돼요. 조금 늦었어요. 네, 여기는 흙으로 돼서 여기 밑에까지 많이 내려갈 수 있네요. 우와, 보세요. 사람도 엄청 많네요. 저쪽 위 왼쪽으로 더 가도 또 다른 데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없어요. 자,
아까 진짜 멋지네요. 그렇죠? 달도 떴어요. 자, 여기는 선셋 클리프, 샌디에고 선셋 클리프입니다.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